곁에 얘기처럼 아름답다 순간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탄식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 순간이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자꾸 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잘못했던 일이 자꾸 돌아다 보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러나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기억은 스스로 삭제할 수가 없죠. 내가 잊어버렸다고 느끼게 깊이 묻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은 나지 않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상처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미처 다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요. 결혼 잔치 하고 나서요 물어보면 어떻게 좋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그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휙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고 그 주님의 노여움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확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생생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네. 돌아보고 잊어버리려 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지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충만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는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이 80이 됐어요. 8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시계를 주셨습니다. 그 자신은 그대로 있는 그 노인 모세인데 그러나 아름다운 시간들이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부름받은 사람들의 허니문, 미월의 여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상하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한 번 오시니까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고 우리의 미래는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깜냥이 안 되는데도 복음과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사니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속절없다, 덧없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충만하다, 감격스럽다, 영광되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충만한 시간을 살면요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그 주님의 칼렌더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여.